안녕하세요. 오늘 밤 비행기로 지금 시드니로 가서 호주 여자 월드컵 경기를 직관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하고 돌아올 예정이에요. 이번 출장은 아디다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지금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와 있는데요. 이번 7월 20일부터 2023 피파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러 직접 시드니로 날아갑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동행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난 7월 7일, 8일에 진행되었던 아디다스 우먼스 서울 풋살컵 우승팀인 FC 원더티처 팀 선수들과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 매거진 에디터님들과 기자님들과 함께 가기로 했는데 재밌는 영상, 좋은 영상 많이 담고 또 우리 태극전사들 응원을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시드니에서 만나요. 와, 시드니 처음 아니신가요? 맞아요. 지금 호텔 가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또 바로 스케줄 시작이라서 좀 피곤하시겠다. 뭐 공기에 좀 냄새가 다르지 않아요? 응, 근데 좋아. 와. 지금은 잠깐 옷을 챙겨 입고 나와서 아디다스 브랜드 스토어로 이동 중이에요. 짜잔! 제가 호주에 오자마자 지금 들른 곳이 아디다스 브랜드 스토어예요. 들어가서 한번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이번에 이거 한국, 이거 공항에서 입고 있었던 네. 노란색깔 바지. 이거 이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구매가 가능한데? 맞아요. 사야 되겠다. 오늘 경기. 오늘 제가 저녁에 자메이카 경기를 직관하러 갈 예정인데 일단 자메이카 유니폼도 예쁜데요? 초록색만 보면 눈이 뒤집혀서 모든 걸 이제 긁어 모으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그냥 입어보는 거 좋아. 이게 약간 무슨 같은데요? 기다려 랄라. 많이 고른 것 같은데 와. 그러니까 이럴 때 골라야죠. 한국에 없는 사이즈가 다 있어가지고. 짠. 아디다스 본사에서 할인을 도와주셔서 아주 득템을 했습니다. 대박 대박. 숙소에 들려서 옷을 호다닥 갈아입고 자메이카랑 프랑스 경기를 보러 경기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오늘 기대가 되는데? 나도 눈으로 많이 배워야 돼. 지금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아니 밖은 어두운데 여기가 환하니까 다시 대낮이 된 것 같아요. 나는 풋살을 하고 있는데 축구를 보니까 확실히 더 빡센 것 같아. 아니 생각보다 진짜 몸싸움이 엄청 경합도 심하고. 온다 온다 온다. 오늘
생각보다 콜롬비아전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날이네요. 일단 오늘 숙소로 귀가를 해서 좀 잠을 자고 내일 뵙겠습니다. 어제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그 튀김값으로 오늘 러닝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죠? 지금 7시 45분, 한 5시간 정도 잤고 지금 나왔는데 다행히도 비가 안 내려가지고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는데? 아, 왼쪽 왼쪽 이거 맞아? 아니 저쪽 안 오는 거 같아. 비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와서 지금 멤버들이 다 옷이 다 젖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뛰는 우중런이었는데 오히려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거의 30분은 뛰었을 것 같은데 한번. 진짜 롯데타워 같아요 근데. 그치? 네. 지금 본격적으로 2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이드랑 함께 시티투어를 2시간 정도 하고 점심을 먹으러 이동할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너무 예쁘다. 어디 산 가방? 잘 샀다 잘 샀다. 너무 잘 샀어. 시드니에서 그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를 보러 왔어요. 진짜 다들 여기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와. 엄청 커. 네. 지금 월드컵 공인구 오션즈 이 조형물 보러 왔거든요. 얘가 이제 호주랑 뉴질랜드 하면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 전체를 아우르는 디자인을 해서 블루랑 약간 녹색, 검정색 이렇게 조화가 됐는데 그 오션즈의 이름에 걸맞는 딱 디자인인 것 같아요. 오션즈 안에는 센서가 들어있어서 이제 경기 상황에서 이제 판정이나 옵사이드 같은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잡아주는 그런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공입니다. 공인구. 지금 저는 티파에서 준비해둔 공간이 티파 팬 페스티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는 스크린에서 이탈리아랑 아르헨티나 경기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기를 보면서 음식, 먹거리들이랑 같이 함께 이 현장을 즐기고 있어요. 저는 조금 더 즐기다가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축구 티셔츠로 이렇게 코리아 카드.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여기 있는 거 깔별로 하나씩 다 사고 싶은데. 감사하게도 조소연 선수랑 홍혜지 선수를 잠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잠시 티타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분한테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축구가 약간 기싸움이잖아요. 골 때려도 되게 작은 이제 아마추어 경기지만 그 안에서의 그날의 기싸움, 그 다음에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팀들이 보통
승기를 가져가긴 하거든요. 또 보통 이렇게 대표팀들이나 큰 경기를 앞두고 실제 경기에서 기선제압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지, 약간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하는 합을 맞추는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근데 당연히 그런 거는 존재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의 그 성향에 따라 좀 더 네. 도발을 할 때도 있고 판단이나 네. 그런 거에 흐려지게끔 행동도 많이 하거든요. 초반에 한 5분 같은 경우에는 얘도 저를 이기고 싶을 네. 거고 저도 얘를 이기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요리한다는 생각으로 급하지 않게 네. 자신감 아니면 자신감으로 얘를 좀 초반에 흐려뜨리는 그런 상황을 정말 만드는 거예요. 다혈질인 나라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그걸 좀 더 역활용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이 조금 더 침착하고 화남과 이런 네. 걸 좀 많이 감추는 스타일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좀 화났으면 네. 그런 거를 좀 표출하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도발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넘어오는 게 훨씬 많고. 그러면 혹시 유럽 쪽이 훨씬 더 몸싸움이 격해요? 네. 매너 없이 하거나 네. 그럴 때는 제가 일부러 따라 다닐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축구를 시작하는 게 확실히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드는 얘기가 너무 피부처럼 와닿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그 중꺾마라고 Impossible is nothing, 아디다스의 슬로건이랑 같은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멘탈이잖아요. 두 분의 멘탈이나 컨디션 관리법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끔 살다 보면 꺾일 때가 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얼마큼 빨리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장에서도 보면 사람이 큰 실수를 할 때가 네. 있잖아요. 우리가 골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꺾이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빨리 회복하는 거? 해외에서는 그런 거를 뭐 멘탈이 약해졌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진짜 욱시다라는 걸 많이 느꼈다면 감독님은 좀 뭔가 그거를 가르쳐주고 이겨내고 견디게끔 도와주시는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겨내지는 못하더라도 견뎌냈지? 라는 그런 멘탈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그럼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자면, 축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스타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 어릴 때는 뭔가 누군가를 보고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면, 약간 크고 나서는 누군가를 따라한다기보다는 제가 잘하는 거를 좀 더 잘하게끔 아니면은 내가 못하는 거를 좀 더 평범하게라도 할 수 있게끔. 감사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경기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 경기를 위해서 호주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있는 힘껏 목청을 다해서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이제
영어로 졌어요. 이상하다. 그래도 열심히 뛰어준 한국 선수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아쉽게도 콜롬비아전에서 한국이 패배했지만 한국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면서 저랑 버금이들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